가!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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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고생하셨습니다. 와, 왔어? 와, 장난 아니었어.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었어. 언니 핸드폰 좀. 네. 언니, 언니. 언니 이 사람 알지? 응? 응. 이분 나 구해주신 분이잖아. 그러니까요. 언니 이때 이 사람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근데 이 사진 뭐야? 어디서 났어? 기사 떴어요. 이 사람 지금 실종됐다고 SNS 완전 난리 났어요. 실종? 진짜? 네. 어머, 이분 가수였대. 그러니까요. 오, 슈퍼드림보이스 최종 우승자였네. 그때 말 좀 해주지. 10년 넘게 무명이 뭐야. 왜 그러다 실종이냐고. 어, 왔다. 나 그때 이 사람이랑 찍은 사진 SNS에 인증해주기로 했었는데 완전 까먹고 있었네.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할까?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제이킹을 찾습니다입니다. 한 어린이가 팟캐스트에 출연해 삼촌의 작은 선행이 불러온 기적이었다. SNS를 통해 제이킹을 찾고 있는 가운데 배우이자 가수인 수영 씨가 제이킹과 있었던 미담을 알려오자 SNS는 온통 제이킹을 찾는 실종 포스터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크고 작은 선행으로 인성마저 훈훈했던 제이킹. 음악마저 재조명 받고 있는 걸까요? 제이킹의 오빠, 곡들이 봐봐. 일제히 잠옹 차트에 진입했습니다. 와, 이게 어이가 없네. 아, 엄마 잡혀갔을 때도 기사나 떴지 뉴스에는 안 나왔는데 인터넷이 보고 아주 난리가 났어, 난리가. 아.